드라마 핑가입니다. 연인 드라마 18회 방송이 될 텐데요. 마지막 회까지 총 4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장현과 길채의 합방 촬영이 공개되었습니다. 장현과 길채가 함께 밤을 보냈으니 길채가 임신한 게 분명하네요. 이번에는 확실한 상황으로 17회에서 방영이 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장현은 길채에게 한 달 정도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길채는 조선에 홀로 남아있어야 하고요. 길채가 지금까지 장현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고 늘 자신을 외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네요. 장현은 길채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결국 다시 떠나야 합니다. 장현이 항상 중요한 일을 하는 인물이다 보니 늘 길채의 옆에서 머물 수 없는 사람이죠. 길채가 원한다면 장현은 길채와 함께 다른 나라로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채는 장현에게 모두 해결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요. 각화공주도 그리고 심양으로 억울하게 가 있는 조선 사람들도 말이죠. 지금부터 장현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길채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걱정을 하게 된 길채는 장현에게 결국 반지를 꺼내는데요. 장현에게 이 반지를 잘 간직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길채와 장현의 혼인을 약속하는 반지로 보이는데요. 장현은 지금 심양으로 떠나는 이유가 큰 일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장현은 목숨이 위태로워질 가능성도 있고요. 아마 길채가 주는 이 반지가 장현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지가 있다면 둘이 헤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이 될 거고요. 길채는 장현과 밤을 보내고 나서 조만간 알게 될 진실이 있는데요. 바로 장현의 친자식을 가졌다는 거죠. 장현이 정말 한 달 안에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길어지게 된다면 1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땐 길채와 아들이 함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둘이 합방을 했으니 당연한 결과이고 이제 장현도 길채도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지내야죠. 그리고 둘 사이에서는 귀여운 아들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심양으로 가서 각화공주를 해결하는 일도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와서 인조의 의심을 해결하는 일도 쉽지 않을 텐데요.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아하니 인조가 조만간 소현세자에게 악행을 저지르게 되겠습니다. 인조가 소현세자를 의심하기 시작했네요. 소현세자는 인조를 대신해서 심양으로 가 있었건만 인조는 소현세자가 왕위를 탐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소현세자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장현과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들어올 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없었던 거죠. 인조의 상상으로 비롯된 의심들이 결국 소현세자를 죽게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소현세자는 역사적으로도 의문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드라마의 결말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장현이라는 인물에게는 많은 가능성이 있죠. 이미 장현은 역사적으로도 친자식이 11명이나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1회의 장면처럼 장현에게 위기가 온다고 해도 결국 장현은 장철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그 가운데 남현중과 길채의 힘도 받게 될 겁니다. 길채는 똑똑한 인물이고 심양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텨온 인물이기에 결국 장현을 도와서 길채가 잘 해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장현에게 역모를 했다는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서 이번 주까지는 답답한 전개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에는 마지막 회가 방영이 되는 만큼 길채와 아들이 함께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길채가 조선에서 쌍둥이를 데리고 장현을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억울하게 심양으로 가 있던 인조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을 장현이 전부 구하고 조선으로 데리고 오게 되겠네요. 장현이 장철의 아들이었다는 진실도 밝혀지게 될 거고 악역 각화공주는 조선으로 와 장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결말로 예상이 됩니다. 양음의 결말은 1회에서 이미 등장했고요. 드라마 핑가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